Let's fly to Neverland.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도 okay. 인생은 단 한 번뿐 더 늦기 전에 내 손을 잡아. Cause it's going down to the one. 왜 자꾸 따라다녀? 따라다니긴 누가? 원, 투, 쓰리, 더, 포. 포시 업. 둘, 포. 하나만 더. 올려. 포시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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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거워. 너무 무거워. 뭐야? 이거 누가 너 주래? 누가? 크리스마스 선물이야. 진짜로? 어. 진짜로요? 어. 야, 평생 안 하던 선물을 형. 아니, 나도 죽기 전에 너한테 착한 일 한번 하고 그래. 응? 진짜로? 어, 열 줄은 알아. 아이, 그럼요. 글쎄. 뭔데요? 아니, 뜯어봐. 뭐야? 뭐야? 책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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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 노트? TVNGU? 사실 알고 있었어요. 어쨌든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. 48시간이 찾아올 거라는 걸. 카메라도 있고 다 알고 있었지만 뭐 맨 마지막 글귀가 48시간 동안 기적을 만들어 보라고 한 말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엄마. 어, 엄마. 뭐해? 그냥 있어. 그냥 있어? 아니, 오늘 엄마. 약속 있어서 나가려고. 몇 시에 나가? 왜? 아, 그냥. 벌써 27이네. 아이고, 큰일이야. 그러게. 내년에는 여자친구 좀 사귀어봐. 여자친구 좀 사귀어봐. 왜 무슨 여자친구야? 여자친구 사귀어야지 즐겁지. 재미가 없잖아. 몰라. 여자친구 좀 사귀어서 엄마 좀 소개시켜줘봐. 아이, 그런 말 하지 마. 아, 그러면 엄마는 그냥 바람이야. 지금 사귀고 좋지. 알았어, 몸 조심해. 어. 여보세요? 어, 아빠? 어. 나야. 뭐 하고 있었어? 아, 진짜? 미팅 오늘 많아? 어? 미팅 오늘 너무 많아? 응, 할 일이 많아. 진짜? 가도 괜찮지? 가도 괜찮지? 어디야? 나 지금 아빠 보러 출발했어. 어, 뭐? 내 아들 보러 온 거 아들 보러 오면 좋지. 내가 보러 가면 좋아? 그럼, 당연히. 알겠어. 빨리 갈게. 오케이. 알겠어? 아, 또 좋다니. 좋았어. 강원으로 갑시다. I can feel you breathing with your. 일단 가족을 좀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가족의 곁으로 좀 가야겠다. 누구에게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. 도착했다.
여기가 바로 강원 FC 클럽하우스 오렌지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. 전 사실 아직도 신기해요, 엄청. 아빠 일하는 모습 보면은 아, 왜 이게 뭐냐고 떨리냐. 안녕하세요. 네. 잘 지내셨어요? 네. 혼자 운전하고 왔어요? 아니, 아니요. 차 타고 왔어요. 네. 위에 계시죠? 네. 여기 있다. 네, 감독님. 아빠. 아빠. 이건 뭐야? 어? 뭐야? 방송. 어? 방송이야? 어. 야, 나 먼 길 왔다. 이렇게. 시간 못 낸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냈어? 냈지. 보러 왔지. 그랬어? 잘 왔어? 아빠 방 처음이지? 그러니까. 이 방은 처음이지? 아니지. 두 번째인가? 왔지. 두 번째지. 아, 저번에. 잠깐 봤잖아. 아, 잠깐 왔었나? 어. 민호도 가끔 이제 운동장 얘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끝날 때 보면 있더라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아들이 이만큼 응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좀 읽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. 어렸을 때는 상당히 귀엽고 개구장이 그런 아들이었는데 여러 가지들이 아빠를 걱정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이제는 어렸을 때의 민호가 아니구나, 성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너무 좋은 소식이 있던데? 어? 그래? 어? 축하해. 글쎄. 어? 대박이야. 네가 좋아한다니까 다행이다. 아, 너무 대박이지. 응원하러 갈만 나겠어, 이제. 네가 오면은 항상 승률이 높았으니까. 그러니까. 올해도 또, 아니, 내년에도 또 좋은 성과 거둘 수 있겠지 뭐. 내가 그 48시간이라는 촬영을 지금 하고 있어. 48시간 남았는데 가족을 보러 가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. 아이고. 그래서 달려왔지. 엄청 미워하다. 방송이지만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자체가. 엄마도 아,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보지는 않았거든. 어떨 것 같아, 아빠? 글쎄, 상상도 안 해본 일인 것 같은데.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. 아마 현실적으로에서 아마 벌어졌다고 하면은 아무 생각도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잃어버린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으니까. 근데 만약에 48시간이 그 나한테 주어졌다고 하면은 무조건 같이 있고 싶어요. 그냥 내 일, 모든 일을 떠나서 그냥 같이 옆에서 그 시간만큼은 손을 잡고서 같이 48시간을 보내고 싶어요. 그 악수 외에는 별로 뭐 다른 신체부위를 만져본 적이 없는데 좀 맨살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. 1년에 몇 번 봐. 엄마는 많이 봐도 아빠는. 서로 분야가 틀리니까. 그래도 올해 많이 봤지. 운동장 많이 와서 내가. 그래서 너 평범하게 잘하고 평범한 거 하라고 그랬잖아. 축구하는 거 말려놨더니 왜 쓸데없이 이런 거 해가지고. 어? 아, 왜 쓸데없어? 어? 자랑스럽다고. 아니 자랑스러운 건 자랑스러운 거고. 언론에만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야? 멘트고. 멘트였어? 야, 그래도 아빠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자주 못 있다 보니까 너희들은 평범하게 살길 바랬는데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.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것보다 축구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, 그때 어렸을 때는. 근데 감독이 되려면 당연히 축구 선수를 해야 되니까 축구를 하고 싶었던 거죠. 아빠의 그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일은 저것이야 하고 나도 저 멋있는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. 남들보다는 좀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. 그때 당시에도. 근데 나 같은 인생을 좀 안 걸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운동을 안 시켰던 것 같아요. 패싱해 봐, 두 번. 자. 너 센터포드 본다며. 포드지 나는. 센터포드는 벌써 자세가 틀린 게 뭔지 알아? 뭔데? 벌써 뒤를 주위를 확인해야지. 다 보고 있었어. 다 보고 있었어. 아, 한 번도 안 봤어, 한 번도. 아니 주위에 없는데 누굴 봐? 아니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야지. 습관처럼 보여야 된단 말이야, 주위를. 습관처럼 알았어. 딱 오면은 오기 전에 딱 돌리고, 어? 그렇지. 자세가 너무 벌어져 있고.
자세 벌어져 있어? 자세가 좀 안 됐어. 좀 오므려. 너 항상 아빠가 보기에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항상 센터보드 쓰더라고. 어? 공격 본능이 있으니까 쓰는 거지. 세레모니는 잘하더라. 아니야. 원래 항상 그러세요. 좀 잘해라, 열심히 해라. 그리고 뭐 밖에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꾸중을 듣는 것보다 내가 뭐라고 하는 게 100배 낫다 해서 항상 뭐라고 해주시고 컨트롤? 다시 자, 자 하나 둘 셋 세 번에 가잖아 세 번에 그럼 두 번에 가? 세 번에 가면은 1초, 2초, 2초 걸린단 말이야 2초면은 2m 간격에서 태클 범위에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완스텝에 때리면 어떻게 돼? 그럼 빵 그렇지 그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기가 한 발 밖에 못 온단 말이야 서둘러 천천히 그러니까 축구 안 해도 다행이라니까 아니라고 평소에 최윤경 감독님 아들인데 볼 더 잘 차야지 잘 차나?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오늘 처음 배운 거거든요 제 태어나서 이제 첫 레슨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 다른 사람보다 아빠한테 배운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긴장되냐? 아니 긴장 안 돼 왜 긴장이 돼 이게 긴장도 안 되는데 뭘 서두르지 말라고 잘하고 짜증내지 말고 아니 짜증 안 났어 짜증 안 났어? 조금 더 기다리란 말이야 아니 원투에 차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습관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라니까 개기냐? 아니 뭘 개겨 아니 원투에 차려는데 급해질 수밖에 아니, 없지 얘기하면 들으란 말이야 아니 원투 쓰리로 가면은 다 와서 끝까지 축구 안 하길 다행이라니까 아니야 할 수 있어 야 돌아 한 바퀴 야 돌아 한 바퀴 아 왜? 뭐야 왜 갑자기 돌아 야 감독 마음이지 아니 뭐 그런 게 어딨어 알았어 시간이 없어 돌 돌았다 쳐 자세가 또 뜬단 말이야 자꾸 알았어 자 그렇지 자세부터 그렇지 그렇지 자세부터 그렇지 잘 때렸지 야 지금 시간이 몇 분 지났냐 여기 와서 10분? 10분? 10분 만에 처음 잘한 거야 10분 만에 처음 잘한 거야 대단한 거 아니야?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남들은 다 해 저기 다른 사람은 일반 사람 불러다 놓고 가르쳐줘 아니야 어려워 디딤발 가만히 있어 디딤발 디딤발! 예. 아! 디딤발! 예. 아! 맞지? 잘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 알겠어 또 조금 잘 되니까 건방 떨지 말고 아 이게 원래 실력이야 원래 실력 그렇지 와. 근데 동작은 좀 많이 좋아졌어 지금 네. 오 진짜네 응.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기다려 더 그래 안 서두르니까 조금 끝까지 잘하지, 되니까 이제. 조금 낫잖아 어? 진짜 행복했어요 아까는 손에 꼽을 만한 행복? 평소에 해봐야지 했는데 못한 거를 해서 너무 좋았고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잠시라마 그 때만큼은 시간이 잠깐만 멈췄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기뻤던 것 같아요 아 수비가 있으면 잘한다고? 수비가 있으면 잘해 우리 꼬마들하고 함께 할까? 너 못 넣는다니까? 아 넣는다니까? 여기랑 진짜 내가 골을 못 넣을 거라고 생각하네? 왜 파울이? 왜 파울이야? 진짜 와! 안 닿았다 아 재밌었어